막내로 태어난 티타는 사랑하는 남자 페드로와 결혼할 수가 없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보살펴야 하는 그런 기막힌 운명인 거죠. 저라면 아마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망을 가거나 했을 텐데 티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풍을 알게 된 페드로가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제안은 바로 티타 대신에 첫째 딸 로사우라랑 결혼하라는 거였어요. 티타를 사랑해서 그 언니와 결혼하다니 정말 바보 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이 시작되고 티타는 죽을 만큼 절망스러웠겠죠. 나차는 많은 경험을 통해 티타가 만난 크리스마스 파이를 먹는 동안에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 위가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티타는 배가 고파서 허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티타가 배가 고파하는 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식욕과 성욕 중에서 뭐가 더 강할까요? 실제로 우리 뇌의 그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에는 성욕을 느끼는 신경중추하고 식욕을 느끼는 신경중추가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감각은 서로 영향을 받고 또 서로 속이기도 하는데요. 연인이랑 이별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양푼에다가 김치랑 고추장을 막 넣고 밥 비벼갖고 막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못 받으면 배가 고픈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는 티타를 마마 엘레나가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이들의 결혼식을 위한 웨딩 케이크를 티타한테 만들라고 가혹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티타는 케이크를 만들면서 페드로를 향한 그리움과 절망과 좌절감 속에 너무 울어서 반죽하고 케이크 위에 발라야 하는 캐러멜 소스가 너무 묽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이 케이크를 먹은 하객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눈물은 이 괴이한 식중독의 첫 번째 증세에 불과했다. 모든 하객들은 크나큰 슬픔과 좌절감에 포로가 되었다. 결국 하객들 모두가 옛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안뜰이나 뒤뜰, 화장실로 흩어졌다. 모두 마법에 걸린 것 같았다. 마당 한가운데서 단체로 함께 토해야 했다. 케이크를 먹고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티타 한 사람뿐이었다. 티타가 요리를 하면서 막 울었던 그 감정이 음식에 녹아들어서 그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에게 마법을 부리게 된 것 같아요. 흔히 음식을 할 때 어떤 기분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슬프면 구역질이 막 나오겠어요.